네, 안녕하세요. 지랑이 육수입니다. 제가 소나무를 그려봤는데요. 소나무를 그리고 옆에 화색글로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자면 바람도 자오라는 윤동준님의 나무 시를 써봤어요. 그것은 바람이 흔들리지 않고 나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스스로 소나무의 기상으로 건강하게 어린이들이 자라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소나무를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잘 간직해서 우리 원주 국제 기타 클럽의 가보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더 짚어지는지.